오늘 빠삐용 버전 어때요?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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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삐용.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보 반찬 없나? 물 채줄까? 뭐 김가루라든가 뭐 이런 거 없나? 이거면 되지. 뭘 뭐가 더 있어야 돼? 니똥 칼라 똥 어서 오시고. 김 줄까? 김? 됐다. 아, 여보, 목구멍이 딱 걸렸다. 아, 여보, 안 내려간다. 어쩌지? 아우, 목구멍이 열렸, 아우, 떡이 안 내려간다. 어쩌냐, 이거. 생명에 위협을 느꼈네. 멍이 최고 좋아. 보통 한 9시에 하는데, 뭐 조금 일찍 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람을 좀 켜놓으세요. 빠삐용! 알았죠? 빠비요. 알았죠? 오, 오씨, 닭발. 와, 닭발 튀기네. 아! 버려. 여보. 먹지 마. 버려. 버려. 어? 이거 먹어자. 아, 닭다리인데. 버려. 아씨, 머리 배 아파. 진짜야? 물수건 위에 것만 아니, 묻으면 되잖아. 물수건 더럽, 낙스 들어갔대잖아. 그니까 물수건 위에 것만 아이고, 정말. 반대쪽만 발라 먹으면 안 될까? 위에 윗부분만. 어? 아니, 아이고. 요 윗부분만 발라 먹으면 안 되나? 밑에 데이는 부분은 먹지 말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너뭐 물수건 한개 줘봐. 아니, 이거 버리긴 너무 아깝다. 내가 좋아하는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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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좋아하는 닭다리! 닭다리! 오. 오.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 10시 50분이네요. 식사 다 하셨겠네요. 야식 드시는 분, 예. 늦게 저녁 식사하시는 분들 맛있게 하시고, 예. 지금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기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호흡기 질환, 이 감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 호흡기, 예. 감기,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지금 요저 메르스가 지금 초기에 왔는데 지금 메르스를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메르스가 퍼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뉴스에 집중 좀 해주시고
네, 메르스 저 초기 진압 초기 진압할 수 있게끔 네, 적극적으로 좀 뉴스 이런 거 그리고 좀 정부에서 좀 해달라는 대로 좀 안전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며칠 전에 그 일본에 그 일본에 태풍도 오고 지진도 억수로 큰 게 왔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이 한 50명 정도 이상 그 죽었답니다. 그래. 그럼 예. 지진이 뭐 8짜리인가 억수로 큰 게 와 대지진이 왔대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계시는 우리 그 한국 분들 그리고 그 우리 그 방송에도 일본 분들이 몇 분 그 일본에서 우리 방송 보기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도쿄에 사시는 팬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뭐 영향은 없는지 아 예 걱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각자 건강관리 그 다음에 뭐 재난에는 예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래. 항상 재난에 좀 이렇게 각자 대비를 좀 잘 하시고 건강에도 각자 좀 신경을 쓰시고 예, 우리나라에는 메르스 초기 진압할 수 있게끔 예,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잘 따라주셨었거든요. 예, 예. 식사하시죠. 빠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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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라빠빠 삐용 삐용 빠삐용 식사하세요. 아니 나는 왜 그 여자들이 이렇게 헐렁헐렁한 옷 입고 이렇게 이제 알았다. 시원하네 시원해. 응? 바람이 솔솔솔솔솔 바람이 솔솔솔솔솔 바람이 솔솔솔솔 내 걸 왜 입었어? 시원하네 시원해. 그거 문 닫아라. 다 닫았다고. 뭐? 들어와 다 닫았다고. 어떻게 달랐어? 빨리 그럼 열어라. 내 거야 잊지 마. 아 맛있어. 여보. 응? 내일은 메기탕을 해 먹자. 이 대가리를 확 비틀어 가지고. 맛있게, 메기 맑은 탕으로, 메기 그 메기 잡아오면 나한테 가와. 코를 좀 때려가지고 쌍꺼풀 좀 내가지고, 맛있게 해 먹어야 되겠네. 그래 그래. 수염도 확 뽑아보고, 작은 작은 뽑아보고. 아, 좀 타네 여러분. 아, 맛이 이렇게 맛있으면 어떡해. 김가. 이게 뭐가 무슨 김을가와 이렇게 맛있는데? 반찬이 없으면 김을 가오는 거야. 아니 김에 쏴 먹으려고. 아니 이거 아이고 정말로 이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건져 먹을게. 알았어 알았어. 국간이 뭐 너무 짜. 이거 지금 너무 짜잖아요. 알았어. 신경이여 좋아. 그래. 김갱이 오랜만이네. 바빴냐? 신갱아, 오랜만에 왔으니까, 키보드 워리어들 보이면은, 간만에, 우리 신갱이의 그 무서운 존재감을 한번, 한번 보여줘. 그래, 그래. 응? 얘들아, 어서 와. 우리 신갱이 왔어. 자판 파이터들 어서 와. 우리 신갱이 간만에 왔어. 그래. 우리 신갱이 3일 만에 왔으니까, 요즘 신갱이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급대가리를 상실했어. 우리 신갱이의 무서운 존재감을 좀 확실히 보여줘. 그래.
우와 2만원이다. 아 신깽이네. 먹어. 신깽이다 신깽이. 어? 신깽이. 걱정하들 말고 그리고 3일만이거든요. 좀 회포 좀 풀고 편안하게 그렇게 좀 쉬어. 알았지? 3일 만이니까. 떡이 다 붙었노? 아니 잘 찐 거 있잖아 이게 먹어. 아 기똥차네 진짜. 추석에도 일한다고? 와, 바쁘네. 아 또 아 또? 지훈이는 어떻게 신캥이만 오면은 뭐? 왜 이렇게 저 싸움을 붙이냐? 응? 뚱땡아, 밥 먹어라. 지훈이 아니야. 맞다. 지훈이, 뚱땡이 맞다. 모닝 타는 지훈이. 뭐가 이게 버겁게 먹어요? 여보가 버겁게 먹게. 할머니들 다 버겁게 먹는데요. 어른들이. 아, 시험엔, 아, 근데 참 먹으면 안 되는데 버겁게 먹네 이러더라. 고기 어딨노? 여기 있네 우리 고기. 반응도 안 해주고 씨. 먹을 때 건들지 마. 혼자 민망하게 씨. 먹을 때 내비도. 수미표. 김수미표. 이거 진짜 맨날 생각나요. 매주. 엄청 맛있어요. 축복이 맘님어서 오세요. 아니 일이 아리따운 그 태산공주님한테 왜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래요? 얼마나 복 있게 먹습니까? 예? 우리 피구왕 교황 있는 척하기는. 네, 우리 그 피구왕 통키에는 그 태백산이 있고 우리 뽀기 방송에는 태산공주가 있어요. 예, 많이 먹어. 오늘 그 모바일 그 피구왕 통키 그 내가 하는 게임인데 오늘 그 56렙 찍었습니다. 예. 모바일 피구왕 통키 하시는 분. 복부인 진출하세요. 와 양념 지긴다 여보. 저 칼국수 없나? 칼국수는 없어요. 와.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메르스 그 초기 진압하려고 억수로 그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압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뉴스를 좀 시청해 주시고 정부에서 좀 하라는 대로 잘 따라 주시면은 금방 예. 초기 진압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요즘 환절기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춥고 오후에는 좀 덥고 가을이라 그런데 그 여러분들 그 몸 관리 좀 잘하시고 예. 여러분들 저 있잖아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서 내 을사오적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내 깜짝 놀랐어요. 요번 내가 그 저 며칠 전에 을사오적 그 역사 얘기하면서 그 미스터 션샤인 얘기하면서 내가 그 얘기했잖아. 그게 이틀 지나가지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 올라왔어. 을사오적해가 미스터 션샤인이가. 내가 얘기한 게 이틀 뒤에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와, 네 깜짝 놀랐어요. 예. 그게 왜? 미스터 선샤인 보면 을사오정에 대해서 또 나오더라고. 내가 을사오정 얘기하면서 이틀 전에 미스터 선샤인 얘기를 했었잖아. 그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을사오정 이래가지고 실검 1위 올라왔더라니까. 내가 얘기했던 게.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을사오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던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복부인 방송에는 역사의 한마디 계속 하는 걸로 하루에 한마디씩. 아싸 떡 아싸 떡 한 숟가락 하실래예 많이 드세요. 누구 방송 아닙니다. 뽀기 부부 방송이에요. 그냥. 여보. 나 건더기 하나 먹었는데 다 어디 갔노? 여기 많네. 여기 있네. 다 살. 아니 요. 살 살. 아니 요 닭뼈 다 누가 요 나 똥기고. 내가. 하나도 없네. 어떡해. 닭이 어디 갔노? 아 배고픈데 별로 안 들었는데 뭐야? 나 딸랑 두 개 먹었다. 없어 진짜 없다. 쥐가 다 먹어놓고 없다하면 뭐 어쩌자는 건데. 탕 어디 갔어? 완빠지 쓰리강당이 만들었구나. 어떻게 쥐가 그래 다 먹고 저렇게 안 먹은 척을 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 어머는 듣고 보니 기분 나쁘네. 어디서 어물을 쳤노 니가. 지가 다 먹어놓고. 에어컨 좀 키라. 무슨 에어컨이야. 추운데 밖에. 자. 아니 더워 죽겠다. 아 이런 거 물을 때 요거 에어컨 키셔야죠. 차이도 먹고 그랬나? 차이 뭐라 하면 차이는 안 되지. 이런 거는 오늘 우리 여보 고생 많이 했네. 아 좀 그럼 어디 가 듣지 마. 이 빼주도 지랄이야. 어 이뻐해줘도 대자오. 뭐 해줘도 대자오. 저녁에도 대자오. 너 이놈이 뭐니? 왜 이렇게 대접을 날리는 거야?
이 빡빡님 어서오세요. 빵빠레야. 그래도 좀 먼저 보고 저쪽 봐야지. 저쪽 다 줬어. 안돼 비나 그거 아니야. 저거 틀고 해야지. 근데 뭐 없는데? 아니 저쪽 거 봐야지. 큰아는 이건 네 목소리잖아. 아 비나 줬잖아. 이거 먹어자. 엄마 거다. 1번 그거 맨 왼쪽 거야. 아, 거기 안 갔네. 여보지? 후원관리에서 알림문너. 어. 아, 구글 로그인이요. 구글 누르면 돼요. 구글 가고 복부인. 복부인 클릭. 가. 안 돼. 아, 미소님이 많은 주셨네. 미소님 많은 고맙습니다. 예, 그 멘트는 생략하는 걸로. 그러네. 예. 좋든 싫든 뭐 안 해도 됩니다. 예. 그 미소님 많은 고맙습니다. 예. 미소님 감사합니다. 미소님 못 봤어. 또 왔다 할까 여보? 아니 비나 일로 뒤로 가. 일로 가. 뒤로 가. 미소님 많은 고맙습니다. 아유, 흐름 끊긴 인간에. 왜? 흐름 끊기니까 입맛이 뚝 떨어지네. 원래 그런 거야? 응. 나. 어? 안 돼, 그만. 원래 그런 거야? 뭐 내가 먹어요, 뭐 고기? 그래. 나 이것만 먹을래. 액션 안 바뀌어. 지루가 잘생기게 바뀌었죠. 바바라바바 삐야 삐야 닭다리 잡고 삐야 삐야. 고민님 어서오세요.
지독계 발령합니다. 지독계 발령합니다. 지독계 하나를 발령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보기 부부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독계 하나를 발령합니다. 지독계 하나를 발령합니다. 방구석 판검사들, 예. 어그로쟁이들, 예. 물타기쟁이들, 즉각 처단을 발령합니다. 예. 지독계 하나를 발령합니다. 예. 발령합니다. 선생님 어서 와요. 어서 와요. 닭도리탕 먹는데 보기가 고기만 다 잡아먹었어요. 나빴어. 나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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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나빴어. 안 다 먹어요. 맛있는데? 무쌈이나 고기 다 먹었어. 치면 닭볶음탕 고기 다 먹고 내보고 감자 무럭하고 응? 이런 공산 이런 공산 찐빵님 어서 오세요. 자몽님 어서 오세요. 이연희님 어서 오세요. 주스를 줄까 얼음에? 응? 오늘 저 음료가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주스요. 파 하나밖에 없나? 응. 가 없나? 뭘 줄까요? 줄까요? 몇 개 준비한 것처럼 하나밖에 없으면서. 녹화 안녕. 녹화 안녕. 허로록.